오늘은 항암 치료와 염증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지층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층계는 로제트형인 냉이와 엉겅퀴하고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어 쉽게 구별할 수가 있으니 영상을 잘 보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식물의 유래는 상처가 난 곳에 잎과 뿌리를 직지어 바르는 데서 시작이 되었고 한방에서는 니노체라는 생약명을 사용합니다. 봄철에 어린 순을 채취해서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지만 쓴맛이 다른 식물에 비해 제일 강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먹었다가는 못 먹고 다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니 하루나 이틀 정도 소금물에 푹 담궈두었다가 데쳐서 사용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쓴맛이 너무 강하다 보니 봄나물보다는 뿌리를 캐내어 약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여름에는 꽃을 채취해서 꽃차를 달여 마시기도 합니다. 먼저 지층계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옛부터서 열독으로 인한 병증 치료를 다스리는 약재로 활용해왔고 독을 없애고 뭉친 어혈을 잘 없애줍니다. 특히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할 노폐물이 배설되지 못해서 체내에 축적되는 요독증과 배뇨 문제를 치료할 때 적용합니다. 무엇보다 지층계는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세스키터 펠락톤과 헤미스텝신, 디아이드록시 등의 암세포를 사멸하는 물질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항암 실험을 통한 논문 자료에는 암세포에 대한 성장 억제 작용과 종양을 빠르게 사멸시키는 효력이 있어 현재 암 치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약재로 다려먹고 있는 중입니다. 실험 주요 내용에는 지층계에 함유된 신규 항암 물질이 인체 암세포 종인 결장암세포와 남성전립선암, 신장암, 유방암에 매우 유효하다는 실험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폐암세포주에 대해서 독성을 밖으로 내보내거나 암세포가 전이되고 퍼지지 않도록 저해활성이 있다는 실험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층계꽃에 함유된 물질은 세포독성을 연구한 실험에서 특정한 림프구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죽이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의학 전문가들은 지층계의 강한 쓴맛이 종양세포를 죽이고 각종 병증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제암 연구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암발병률은 5명 중 1명으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남성들은 주로 간암과 폐암 위암이 많이 걸리고 여성들은 갑상선과 유방암이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특히 지층계는 유방암과 폐암의 치료 사례가 있고 옛고서에서는 유방에 생기는 유홍을 치료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유홍은 젖이 팽팽하니 굳어서 응어리가 맺히고 온몸에 열이 나면서 가슴이 부어 커지는 증상입니다. 심하면 후끈거리면서 빨갛고 몹시 아프게 되는데 지층계는 이런 유방암 증상의 특효제로 쓰이고 대부분 유방암은 4, 50세 이후 여성 갱년기 및 폐경 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방사선 노출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발병하고 호르몬 변화와 피임약 등이 유방암 위험을 2배 정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암은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아주 흔한 질병이 돼버렸지만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자기 믿음과 신념을 잃지 않는다면 완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층계는 들과 산에 나가면 아주 흔하기 때문에 각종 암 예방을 위해서 필요시에 꼭 찾아 먹어야 할 약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암은 더 방심해서는 안 되고 지층계를 비롯해서 자기 체질에 잘 맞는 음식과 약초를 잘 골라서 치료 방법을 찾아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예로 폐암 사기를 진단받은 환자는 3개월 만에 암세포가 사라진 사람이 있었고 선악초와 황기, 단삼, 청채자 등의 약초를 다려 먹고 6개월 만에 거대한 암덩어리를 없앤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자신의 싸움에서 역경을 이겨내고 암을 고친 사례가 아주 많았으니 암 환자들은 희망을 잃지 말고 신념을 가지셔야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층계는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간에 최고로 좋다는 실리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간이 안 좋은 분들의 간을 해독하고 부종과 염증을 잘 가라앉혀줍니다. 또한 지층계 추출물은 대식세포에서 염증 질환의 주요 매개물의 생성을 억제하였고 항염증 효능을 강하게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절염과 신경통, 비염, 천식, 위장염 등의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층계는 특별한 독성이 없는 천연물질로 의약품과 별도의 정제 및 법제 과정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가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지층계는 뿌리까지 모든 전초를 캐내어 깨끗이 씻은 다음에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하루나 반나절 정도 햇볕에 말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신선한 그늘에 며칠 건조시키면 곰팡이가 잘 피지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린 약재는 하루 3~5g의 물 1리터 정도를 붓고 달여 드시면 되고, 환자 체질에 따라서는 용량을 높이거나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층개는 쓴맛과 차가운 성질이 강해서 따뜻한 성질의 감초 반개나 대추를 몇 개 넣고 달이시면 중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층개는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평소에 냉증이 심하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설사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주의해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